도 안 되는 지역에서 수심에서 오케이. 자, 다시 덩키입니다. 어딘가 아시겠죠? 캐스팅은 여기다 할 거예요. 바위 사이로. 지금 저 파도에 저쪽엔 생선들이 없고 일로 풀 떨어지는 거를 먹기 위해서 일로 왔단 말이에요. 그걸 노리는 겁니다. 저는 캐스팅. 바람도 지금 딱 뒷바람이고 여기서 봤을 때는. 그리고 그 만조 때는 일로 올라와서 많이 먹는다고 했어요. 제로 치고 뽕돌은 하나도 안 달았습니다. 지금 수심이 얕아요 여기는. 입질이 좀 없을 때는 자리를 좀 이동해서 풀도 좀 뜯고. 아니, 풀이 안 나 있어. 입질 와야 되는데 희한하네. 그렇지, 걸었어. 걸었죠? 뭔가 톡톡 친다고 했어. 그래서 딱 걸었는데 걸었습니다. 오케이. 어렵지 않죠, 여러분? 오, 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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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다. 오케이. 나가는 쪽이라 힘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애를 띄운 상태에서 수심이 얕은 지역으로 잡아내야 돼요. 여기도 지금 만조 때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? 그 정도밖에 타이밍이 없습니다. 그 안에 쇼부 봐야 돼요.
어우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더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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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. 지금 이 생선을 봐도 이 가까이 있는데도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. 그만큼 이 보호색 때문에 물속에 저렇게 얕은데도 생선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좀 모르고 계셨었단 말이야. 얕은데 있어요, 생선이. 야, 이거 힘 많이 쓰네. 이렇게 힘 많이 쓴 건 뭐다? 어설프게 걸린 거다. 그러니까 힘을 충분히 빼줘야 됩니다. 그리고 드랙 조절도 충분히 잘 하고 배 텐션을 이용해서 배를 지치게 만들어야지 강제신음 하다 보면은 입술이 터지거나 입술이 살게 걸렸기 때문에 터질 확률이 제일 높죠. 나 오늘 생각을 안 하네. 그래도 뒤로 백스텝을 밟으면서 슬슬 언젠가 지치거든요, 쟤네들도.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그게 이제 노하우죠, 여유고. 이게 지금 목줄이 얇기 때문에 오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, 얇은 목줄로는. 안 그러면은 잡기가 힘들어요. 입질 받기도 힘들고. 얇은 목줄을 얼마나 그 목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충분히 사용할 줄 아느냐, 이게 이제 노하우거든요. 드래그랑 대 텐션을 이용해서 최대한 힘을 빼고 파도에 태워서. 그렇지. 거진다, 힘이 빠졌어. 그렇지. 여러분, 얕은 데서는 존만한 것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. 야, 수심 1m도 안 되는 지역에서 뭐 얼마나 게 나올 거냐, 막 이렇게 생각했잖아. 그지? 자, 이만한 거 나왔어. 1m도 안 되는 지역에서, 수심에서. 오케이? 불어! 나갈 지어! 나갈 지어!